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영원한 개척교회의 정신으로 달려온 우리 교회가 공동성전 헌당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쉼없이 전도하여 예수생애 재현하는 해를 표어로 시작된 올해 첫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잔치가 지난 4월 28일 열렸습니다. 특별히 송도관 집사의 찬양 콘서트가 열리며 수많은 사람이 초청된 이날 행사를 강유희 기자가 전합니다. 아침부터 초청자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성도들과 초청자를 태우고 들어오는 차들로 교회의 안팎은 분주합니다. 혹시나 전도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전화기를 붙들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 성전은 초청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10시, 예정된 시간에 맞춰 초청 행사로 송대관 집사의 찬양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송대관 집사는 어렵고 힘든 시절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후 주님과 한 약속을 지킨 내용을 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연세 중앙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으사 송 집사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찬양하려니 사시나무 떨듯 떨린다며 세상에 때묻은 자신을 회개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날 등단한 윤석 전 담임 목사는 애타는 심정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하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찬양 집회를 연 이유도 모두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최고의 당대의 가수의 찬양을 듣고 그리고 선물도 만들어주면서 제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시오. 애절한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날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1,3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모든 이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BS 뉴스 강유희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국내 선교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는 전라남도 목포, 그리고 30일에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성회가 열렸는데요. 두 지역 모두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 성회 소식을 김아림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입니다. 목포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제 CBS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가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 좀 많이 받아서 아, 그분님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권유하니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소문을 듣고 또는 권유를 통해 참석한 성도들은 매시간 큰 은혜를 받으며 말씀에 깊이 젖어들었습니다. 윤석 전 강사 목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며 자기 지위를 지키고 순종할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전했으며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깨달은 성도들은 지난날을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아 그게 죄다는 생각을 못 갖고 있었는데 직분을 맡아갖고 있으면서 그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불순종했던 것들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명 또 받았던 은혜들을 회복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구도시인 목포는 살풀이 곳이나 시나위 등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곳이기도 하며 이런 우상숭배적 풍토는 곳곳에 설치된 동상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던 성도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 더욱 깨달은 바가 큽니다. 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특별히 목포 지역이다 보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의 동상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절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회적인 그게 당연한 뭐 예의고 예절이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우상 숭배임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게 너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고 아니라는 거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대구에서도 부흥회를 통한 회개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강단위까지 빼곡히 모인 성도들은 강사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강력한 말씀에 매시간 죄를 깨달았습니다. 윤석 전 강사 목사는 죄로 인한 결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설교하면서 영적 생활에 무감각해져 있는 성도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목포와 대구 지역을 뒤덮은 회개의 물결. 오직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회를 통해 은혜 받은 이들이 이제 각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어지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5월 4일 대성전 앞마당에서 지역주민 초청 한마음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행사는 담임 목사의 개회 예배에 이어 일부 축하 무대로 시작됐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값싸게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먹거리 장터, 고가의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알뜰 장터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장터까지 교회를 방문한 지역 주민들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가득합니다. 주말이고 해서 아이랑 함께 나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저렴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음식들도 대부분 이런 행사 때는 되게 비싸고 그런 것도 많은데 막 다 저렴했고 맛있었고 그리고 놀이기구도 애들 있어서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되게 유익하게 잘 놀고 갑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한마음잔치는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해를 더해갈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성자들의 섬김과 전도에 대한 열정도 한몫을 합니다. 교회 행사라고 초청한다라고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교회 행사가 있는데 신발 한번 살래, 너 운동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하게도 권했던 많은 친구들 중에서 대번에 온다고 해줬고요.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집안에 다시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종원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종원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마련된 한마음 잔치를 통해 교회 문턱을 넘은 지역 주민들 모두 예수를 믿고 한 가족이 되길 소원합니다. 수험생들로 가득한 노량진에서 시험에 지친 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풍성한 청년의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커피와 다과를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네일아트와 각종 문화공연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전도는 지난 28일 총동원 주일 많은 열매를 맺었으며 청년회 연합 모임에서는 병나으러 교회 가도 됩니까? 라는 연극을 통해 초청되어 온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신할 수 없는 나의 진실한 고백은 나보다 영원히 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 것이다. 한 해를 짧게 접어두려는 오늘의 상황은 내일을 아름답게 펼치려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지난 날이 참못 아쉬운 무엇 때문일까?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할 주님과 성도를 더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었던가? 그 큰 분 사랑받았으면서도 표현 못다한 서운함 때문인가?
빈 술에 애써 끌고 온 듯 싶은 아쉬움 때문이다. 내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다 한들 주님 허기진 배 움켜쥐고 죄의 누명 자청하여 가진 희롱 받으면서 멸시 천대 몸에 담고 골고다에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은혜 앞에 나 백번 찢어지고 또 찢어진들 어찌 그 은혜 다 표현되랴. 십자가 찢어진 살 먹으면서 흐르는 피 심령에 적시려고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염치 없는 내 모습은 언제나 죄송한 꼴이 아니었나다. 우리 성도 힘을 다해 영원히 살 그날을 위해 앞다투어 열심히 충성했네. 구슬땀 흐르는 두 뺨에 예쁜 미소 수건되어 젖어지고 그날의 영광의 상을 일구어가는 우리 기쁨, 주님 기쁨이라네. 땀 흘리는 그 현장이 주님 생에 높여지고 내 던져진 무수히 멸망할 영혼 구원 받았네. 그 모습 어여삐 보시고 대성전 건축 큰 명제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값진 최고의 기업이 아니라 누가 말하리라. 대성전 완성하여 주님께 봉헌할 때 주님 기뻐하실 그 모습 미리 보는 듯 싶어 벌써부터 황홀함을 그 어찌 감출 수 있으리라. 수많은 영혼 구원받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 장엄한 대역사가 출애굽을 보듯이 웅장하니 영혼 구원 주님 기쁨 그 영광 찬란하여 벅찬 가슴 큰 웃음 터뜨리며 주와 함께 기뻐할 날 눈앞에 보는 듯이네. 그동안 핍박 속에 억울함 가중되고 중상모략 쓰레기 몰골 되었어도 폐허된 쓰레기장에 버림되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치고 달려간 골고다 선물이 아닌가 싶어 주와 함께 아파함이 있는 것은 그 순간만이라도 영광이요 영원히 잊지 못할 기업이 되었다네. 사랑하는 성도여 함께 가자. 험난한 길 또 가고 가야 할 길 다 간 뒤에 표현 못다 할 그 영광의 주인 되어보고 싶지 아니한가. 우리 주님 자기의 모든 것 나 지옥에서 건지려 다 내어놓으셨으니 나 염치 없이 무엇을 움켜쥐고 내 것이라 하겠는가. 주님 위에 성도 위에 가시 고기 가듯이 최후의 영광의 날을 위하여 오늘까지 왔으니 남은 날의 일터를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좁고 험한 골목길 힘차게 달려 함께 가자 하네. 성령님 함께하사 성도들의 수구로 세워진 우리 교회 내 평생 주님으로 모든 날을 내 몸에 채워보자 다짐하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법률 세무 상담국이 매주 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 센터 511호에서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탈북민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돕고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섬김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